최근 종영한 드라마 닥터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윤균상 씨. 까칠한 순정남 정윤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는데요. 대세남으로 떠오른 윤균상 씨를 만났습니다. 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짝사랑 무시하지 마. 세상에 사랑이란 말이 들어간 건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드라마 닥터스를 통해 까칠한 순정남으로 변신한 배우 윤균상. 윤두는 사람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사랑에만 약한 완벽한 남자 정윤도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세 배우로 떠올랐는데요. 실감을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훈훈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여심은 물론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윤균상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닥터스에서 정윤도를 연기한 배우 윤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잘 끝내고 종방연도 했고요. 저희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좀 쉬고 있고요. 앞서 육룡이 나르샤에서 무술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윤균상. 현대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었고 갈 엘리트사 역할이라는 것도 되게 메리트였어요. 메리트였고 거기에 설명 중에 순애부 사랑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내가 연기를 한다면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닥터스의 윤칼 정윤도는요. 되게 완벽주의자예요. 가진 걸 다 가지고 살아온 남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유해정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요. 하지만 닥터스에서 윤균상은 짝사랑에만 만족하며 정윤도를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랑을 또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 도와주고 피다리 아저씨처럼 그런 상이 되게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떠나보내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니까 떠나보내다라는 말을 되게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윤균상이라면 아마 윤도처럼 사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때문에 드라마의 결말에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도가 혜정이가 아니더라도 서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와의 사랑을 하게 되면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도 사랑을 했으면. 차서후와 무율, 이번에 정윤도까지 본의 아니게 짝사랑 전문 배우가 돼버린 윤균상. 너사시를 하고 육룡이를 하고 닥터스를 하면서 이 세 작품이 다 전 짝사랑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달달하고 재밌는 사랑을 하는 캐릭터를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로맨틱 코미디에 이어 악역에도 도전하고 싶은 연기 욕심도 드러냈습니다. 남자 냄새가 물씬 나는 느와르 같은 장면도 해보고 싶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나쁜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배우로서의 바람도 내비쳤는데요. 믿고 보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제가 하는 작품을 했을 때 윤균상이 나온다고 야 그럼 이건 봐야겠다 재밌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닥터스란 작품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윤균상이란 배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잘 소화해내는지 잘해내는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 윤균상의 줄임말로 믿보윤이란 수식어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강주영입니다.